2007년 7월 19일 목요일,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봉사를 떠났던 23명이 이동 중 피랍됐다.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21명이 온갖 위협과 고통을 당하다 40일 만에 풀려났다. 피랍 사태는 큰 충격을 주었고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기독교계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사회로부터 허된 비판과 질책을 받았고, 교계 내부에서조차 공격적인 선교로 교회의 이미지를 흐린 사건이라며 일부 비판이 나왔다. 9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몰랐어. 이 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야만 했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기도 했다. 돌아온 봉사단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침묵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들이 왜 가야만 했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복음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던 그때 우리는 질문하지 못했다. 저는 제 비문에 저는 이런 글이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제 꿈이고 제 비전입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야 할 자들은 저들이 아니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돈 써가면서 내 휴가 써가면서 그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갔던 그들이 아니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짐을 한번 지는 일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귀한 피를 흘리게 하는지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참으로 귀한 생명 둘이 하나님 앞에 귀한 피를 뿌렸습니다.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배형규 목사니까 너는 남은 21명의 그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대신하고 애용하고 있다. 우리 저 하늘에서 21명의
그것은 한국교회의 고결한 순교였다.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을 듣고 받았던 우리는 열방으로 흩어져 전해야 할 빚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 그 씨앗을 키운 한국교회는 다시 순교의 피를 흘려왔다. 순교. 순교란 무엇일까? 순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바치시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귀한 헌신의 표상이 바로 순교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순교라고 하면 그 기독교의 대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뭐 국가 권력이나 어떤 그 강제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죠. 한국 교회에는 순교자들의 피라는 주춧돌이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도전해 오고 있지만 교회의 근간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 기초에 희생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 130년을 맞으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지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아펜젤라라든가 또는 언더우드, 뭐 스크랜튼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데 그것도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인들, 복음을 수용했던 한국인들의 선교활동, 특히 그분들의 그런 그 해외에서 선교활동, 이것들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되고 특히 김영환 선교사님의 삶은 그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이후로 30년이 채 안 돼 20만 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총회가 창립되었고 그 총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경이적인 선교의 결실을 맺었던 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 다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최초의 목사 7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기념 사업으로 선교부가 조직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해외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제주도의